2024 부산 모빌리티 쇼가 내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합니다. 이번 전시회에선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중심의 신차를 잇따라 공개했는데요. 특히 현대자동차는 미래 전동화 비전을 담은 캐스퍼 일렉트릭을 세계 최초로 선보이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아름 기자입니다. 내일부터 일주일간 열리는 2024 부산 모빌리티 쇼. 현대자동차의 경영 전기 스포츠 실용차 캐스퍼 일렉트릭의 실물이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대차로선 2022년 아이오닉 6 출시 이후 2년 만에 전기차 신차입니다. 기존 캐스퍼 외관에 현대차 전동화 모델만의 차별화된 픽셀 그래픽이 적용된 것이 특징. 특히 기존 내연기관 모델보다 230mm 길어진 전장, 15mm 넓어진 전폭이 눈길을 끕니다. 여기다 315km에 달하는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 30분 만에 80%까지 급속 충전도 가능해 EV 상품성도 확보했습니다. 현대차는 캐스퍼 일렉트릭이 전기차 대중화를 견인해 나갈 것이란 기대입니다. 캐스퍼 일렉트릭은 아이코닉한 외관과 한층 넓어진 실내 공간, 그리고 압도적인 주행 거리로 고객 여러분들께 매력적인 선택지인 동시에 전기차 대중화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기아는 첫 번째 정통 픽업 트럭 타스마를 국내 최초로 공개해 해당 시장으로의 진출을 공식화했으며, 제네시스는 초대형 전동화 SUV 네오룸과 제네시스 X 그란레이서 콘셉트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기차 바람이 다소 사그라든 가운데 이번 모빌리티 쇼에서 전동 SUV들이 수요 회복에 활기를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아름입니다.